치코, 누나 갔다 올게. 누나 수영 갔다 올게. 홍합 엄청 많아. 응, 엄마가 엄청 많이 가졌어. 응. 아니면 동백이 엄마가 두 번째 결혼일 수도 있잖아. 그럼 세 번 했단 얘기야? 근데 흥식이랑 흥식이 아빠는 왼손잡이가 아니야, 다시 보니까. 왼손잡이는 강정열밖에 없는데. 옷 갈아입고 산책부터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치코 때문에. 나 완전 패션 테러리스트인데? 다 그렇지. 뭐 기대하니? 하나 줄까? 메이드 잘 먹네. 바로 잘 거야? 지금 산책 갔다 왔는데 바로 잘 거야? 오늘 행사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선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일부러 안 풀어보고 그냥 갖고 왔어요. 같이 풀어보려고. 지금 세안하고 왔으니까 이걸로 스킨케어 해볼까요? 일단 에센스인 로션. 향기가 진짜 좋아요. 진짜 힐링되는 느낌. 그 다음에 스킨캡이요. 리퀴드 리프트.
묽은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 그 다음 스킨캐비어 럭스 크림. 이거 크림인데 좀 단단한 제형이에요. 보통 이런 영양감 있는 제품들이 되게 번들거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스며들어 버려요. 그래서 끈적임이나 미끄러움 같은 게 하나도 안 남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제품을 발라줄 건데 이게 스킨캐비어 아이 리프트. 이것도 로션 같은데 살짝 묽은 흘러내리는 타입.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저는 트러블이 많이 나니까 여드름 제품을 쓰다 보면 탄력이 엄청 빨리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드름은 없어져도 좀 늙는 기분. 한동안은 또 이렇게 관리를 해봐야겠어요. 아까 면세점 라프레리에서 아이 트리트먼트 서비스를 받고 왔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눈 밑에 뿐만 아니라 눈두덩이랑 그리고 이 눈썹 뼈까지 관리를 하더라고요. 아이크림을 이런 데까지 이렇게 발라야 된대요. 오늘 처음 알았네. 크림 발랐는데 수면팩을 또 해도 되나? 오늘 왠지 다 발라보고 싶어. 수면팩도 단단해요. 그리고 수면팩까지도 되게 뽀송해요. 근데 라프레리는 너무 고가라서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나 사야지 그냥 백화점에서 사기는 너무 후덜덜. 이렇게 스킨케어를 마쳤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네. 야식을 먹어볼까? 치코 잘자. 오늘의 야식 고구마랑 연식함이랑 바나나랑 두유. 이 두유는 잘 흔들어서 먹어야 돼요. 제가 원래 매일 두유나 약콩 두유 부어 먹었었는데 요즘 이걸로 바꿨는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약콩 두유는 콩 한 가지만 있었는데 여기에는 다섯 가지 콩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영양가가 더 높은 두유인 것 같아요. 집에서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맛이 전혀 없는 무첨가 두유여서 되게 고소해요. 오늘 되게 건강식인데? 고구마 완전 호박고구마. 짜잔. 편집돼야 되는데 하면서 먹어야겠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2시 42분. 잘 자요. 안녕.